들었던 것 같아요. 여름마다 우리 친구들끼리 시켜봐, 너무 시켜봐 시켜봐 시켜보라고 하겠지. 난 나보다 이쁜 애들 싫으니까 시켜봐. 빨리 떠나자. 오빠 해주지 말고 시켜봐. 야야야 바다로. 그 다음에 네네네네네네네. 안 들어봤어 안 들어. 그래도 이쁜 애들이 저러면 넘어간다. 내가 저랬어 봐. 우리 흥학사 최욱 씨가 볼 때는 뭐. 뭐 어렸을 때 기억나요? 그 활동하셨을 때 저는 초등학교 한 5, 6학년? 87년생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 보면은 네, 87년생입니다. 18년생이 아니고요. 코요태 분들이 약간 그때 당시 보면 약간 일렉트릭적이고 약간 그런 요소가 강해서 진짜 약간 오락실 그렇죠. 네, 오락실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 같은 느낌이랄까. 그리고 약간 진짜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느낌 음악이었어요. 약간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 듣기에. 아니 코요태도 인정하나요? 쿨이 선배님이긴 하지만은 네. 그래도 야 쿨과 코요태 우리가 좀 라이벌적인 어떤 느낌이 있다. 뭐 안 될 게 뭐 있나요? 왜냐면 약간 혼성 그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, 좀 저희가 따라했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쿨 선배님들은 남자가 메인 보컬이었고 저희는 여자가 메인 보컬이라 이제 완전히 갈려버렸죠. 네, 느낌이. 아, 저희가 없네. 저희가 없네. 뭐가 어이가 없어요. 그게 아니라요. 라이벌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. 몇 년 데뷔죠? 98년도 데뷔입니다. 출발선이 틀린 거죠. 그렇죠. 네, 저희는 94년도부터 해요. 아,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는 지금 쭉 가고 있고 그쪽은 멈췄지 않습니까? 자, 그런 게 있잖아요. 야구에서 좀 비유를 하자면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잖아요.